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 원장 홍정기 교수고요. 옆은 저희 임상운동과 또 선수 트레이닝을 주임 지도 역할을 해주고 계신 손성준 교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저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스포츠의학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은 일단 선수 트레이닝 전공과 임상운동 전공 되고요. 총 5학기 동안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학기 내에 연구를 마치게 되면 졸업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박사는 일반 대학원 의학과 안에 스포츠 의학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5학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대학원 석사 교육 과정의 선수 트레이닝 전공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1년은 기본이 되는 해부학 수업과 임상 심리, 그리고 의학 용어,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 5학기는 선수 트레이닝과 관련된 평가법, 재활, 그리고 역학과 관련된 수업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임상 운동 전공 역시 1년 차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운동과학에 저희가 집중할 계획이고요. 2년 차 때 들어가면서부터 일단은 라이프스타일 코칭, 그리고 다양한 근골격계, 심혈관계의 질환에 대해서 그 기전이나 처치법 또는 어떤 운동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골격계적으로는 자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적인 근거 기반 운동들도 배우시게 될 거고 또는 chronic disease, 좀 만성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어떤 운동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근력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처치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일반 세팅에서 피트니스나 웰니스에서 임상적으로 운동을 제공할 수 있게끔 개인화된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맞춰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일반 대학원의 스포츠의학 박사 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학기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박사 과정은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연구 방법론 수업과 그 다음에 측정, 평가, 그리고 측정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프로세싱 수업과 그리고 통계 처리 같은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하시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에 저희들이 치중하는 이유는 앞으로 박사 들어오신 분들은 좀 예전에는 이렇게 좀 클래스들, 수업들을 좀 많이 들으시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맞추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석사 과정과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기초적인 또는 실제적인 강의들은 여전히 청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차병원, 분당 차병원과 또 차움에서 특별히 스포츠 재활과 같은 그런 분야에 지금 포옥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만성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운동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또 피험자들을 모아서 근거 기반의 리서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큰 자랑이고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대학원 학생분들이 그와 같은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의학대학원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 3주에 한 번 정도 실기적인 세미나를 계속해서 저희 석사와 박사 과정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기관에 있는 강의실과 대강의실 또는 실습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외국에 있는 석학분들을 저희 대학원에 모셔서 수업을 하는 세미나 및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리엄용 대학교에 있는 타이 홉킨스 교수님을 저희 수업에 만들어서 역학적인 부상이 어떻게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재활 방법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 미국의 그 애틀레틱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로 계신 분들 그리고 컨디셔닝 코치로 계신 분들까지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좀 탑 나치 에듀케이션, 그래서 좀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많은 팀들과 또 그 협회, 스포츠 협회 기관들과 함께 스포츠 특수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과 관련해서 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또 관리 프로그램. 지난번에 이제 저희 대학원과 함께 서울시 의회가 치매 포럼을 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시니어, 모던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과 또 함께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에 계신 원생들의 연구 프로젝트가 매우 다양한데요. 각 주제에 맞게끔 저희가 그리고 또 임상운동과 선수 트레이닝의 주제에 맞게끔 연구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석사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넘어가서 선수 트레이닝으로 공부를 더 하셔서 선수 트레이너가 되고 또는 선수 트레이닝은 아니고 임상운동 전공을 잘 마치시고 스포츠 사이언스나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운동과학 쪽으로 박사과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2년 반 또는 2년 안에 그와 같은 관심을 잘 기억해서 그런 분들을 따로 미국에서 매력적인 박사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맞춤형으로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레곤 주립대학이나 우리 손 교수님께서 교수로 계시던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 또는 텍사스 대학, 오레곤 대학, 미드웨스턴 웨버, 네브라스카와 같이 이런 대학에 여러분들이 선수 트레이닝 전공을 또 가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집 요강을 짧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 아래 나오는 연락처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상담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맞게 어떻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오셔서 4시부터 강의가 저녁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약간의 그런 하루 정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세미나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모집 요강을 설명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손 교수님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